히트다 히트. 히트 시즌 2. 입니다. 조수의 골키퍼 이윤표, 조병구, 김대중, 김용환, 박대현, 김태수, 김도혁, 윤창호, 진성호, 케빈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FC 서울입니다. 유상훈 골키퍼, 정인환, 오스마르, 김남춘, 김치우, 심상민, 김원식, 박용우, 대현, 박주영, 조찬호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대표 스트라이커 감독들의 오늘 맞대결, 감독으로서의 첫 만남이 되겠습니다. 전반전 킥오프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임창호, 왼쪽에는 FC 서울이 위치합니다. 대구영 미드필드 2선에서 침투 패스, 대현 에버가 슛, 헤더볼 벗어납니다. 네. 자, 대현 올 시즌에 6골 뽑아내고 있죠. 네. 예. 짧게 밀어넣어주고요. 케빈 아주 헤더볼 풀어줍니다. 진성호 풀어줍니다. 진성호 경고 누적 결장 진성 선수가 그 위치 임무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스마르를 제치는 네. 돌파가 아주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면서 좋은 어떤 연결을 시켜줬고요. 네. 자, 여기서 아, 이적까지 네. 여기서 살려낸 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끝까지 파고들합니다. 잘 밀었어요. 자, 그리고 수비진들이 사실 숫자는 있었습니다만 공의 시선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케빈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장도 상당히 보기 좋죠? 아, 그렇습니다. 느신하게. 네. 자, 좋은 기회인데요. 자, 골키퍼! 골키퍼! 불러넣고 터뜨립니다. 아, 위가 회심의 슈팅이었는데요. 네, 지금 박대환 선수였나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만 네. 과감하게 한번 휘둘러봤고 자, 오늘 유상훈 선수 아주 힘든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골자 박비야. 대야 쪽으로 경기를 뒤지 못합니다. 아그라 침비야 조찬호 네, 박상 쪽 진입합니다. 조찬호 배수 대야입니다. 대야 오늘 조수 골키퍼. 자, 대야이 이걸 막냐는 표정인데요. 네. 자, 사실 조수의 골키퍼가 서울에서 몇해 있었습니다. 한 경기도 못 뛰고 인천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어떤 그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지금 제대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대안 양쪽에서 네. 자리 싸움을 해주고 있고요.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일단 주심이 구두로 경고를 네. 하고 들어갑니다. 득점 2회 5 경기가 지났습니다. 좋은 전망을 보여줬던 조수 골키퍼. 그러나 2번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에서는 막아내질 못합니다. 네. 대한 선수의 동점골이고요. 네, 올려주고 헤딩. 네, 지금 자체 골인 것 같아요. 네. 대한 머리에는 닿지 않은데 지금 네, 김태수 선수 맞은 것 같은데요. 네. 김태수 선수 같이 이제 대한 선수와 볼을 경합하다가 말이죠. 네. 대한 선수는 머리가 닿진 않았고 아, 네. 김태수 선수 뒤통수 맞고 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체 골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여유있게 왼쪽 김태수 골 돌렸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헤딩! 자, 골 벗어났어요. 그렇죠, 밀고 들어옵니다. 치면 빼줍니다. 네, 김초 골 잡았습니다. 김초! 김초의 왼발 크로스 빼주고 벗어났고요. 드로이브로 그러나 전반총리 오피스. 자, 결국 전반전은 1대1 균형을 다시 맞춘 채 마무리가 되는데요. 홈 4경기 무패 행진을 달려가고 있는 인천이고요. 네. 네. 후반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바꿨고 오른쪽에 FC서울 왼쪽에는 인천 유나이티드 2천.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 드로우 패스 박찬초 제3회 스코어
조금 몰아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앞선 상황에서요. 아까 진성욱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김두혁 선수의 돌파인데요. 자, 몸을 굉장히 유연하게 지금 만들어내면서 찬스를 네. 만들어줬습니다. 아, 김치우가 제일 빨리 걷어냅니다. 자, 서울이 점유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처럼 공간이 나왔을 때. 박주영! 네. 자, 오늘 박주영 선수가 이제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도맡으면서 굉장히 폴터치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자, 지금은 뭔가 선수들끼리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아, 외곽포 적중이에요. 네. 골키퍼도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 자, 박주영 선수의 아주 깔끔한 골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불균형 속에서도 서울이 짜임새 있게 공을 맞고 나가고 있습니다. 고민이 커져가는 조금 짙은 동감독인데요. 서클에서 양쪽 떠올립니다. 이거 좋대. 아, 윤상호. 윤상호. 아, 윤상호의 슈팅. 자, 크로스 길게 갑니다. 자, 케빈 쪽인데요. 케빈 여기 슛. 벗어난 슈팅. 자, 케빈 많이 지쳤죠. 지금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자, 풀 스윙이 되질 못했습니다. 네. 자, 김대중 찔러준 패스 작게. 김도형 나 왼쪽 꺾어 차순 볼인데 박찬 쪽에서 오 플레이 받았어요. 네. 아, 수비하는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을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김도형 선수가 네. 왼쪽으로 잘 넘겨줬고 자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수비가 좋았는데 다행히 네. 따르지 않습니다. 손흥 감독인데요. 네. 네. 들어간 과정에 김치우 선수 달려간 과정에서의 네. 이 자연스러운 손동작이냐 아니면 약간 수비적인 행위의 손동작이냐라는 네. 그 판단이 되겠어요. 지금 손을 들었기 때문에 핸드볼 파울이 네. 맞고요. 네. 자, 그러나 전남 가이 승부차기 승리를 이끌어낸 FC서울 유상훈 골키퍼입니다. 그렇죠. K리그에서 승부차기 어떤 전문키퍼 유상훈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전문키퍼 유상훈 골키퍼의 맞대결 인천 유나이티드 아니라 잡았어요. 네. 정말 대단한 선방이 나왔고 아 굉장히 케빈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고요. 아 이 그림 좋네요. 네. 네. 좀 뭐 차는 순간 이미 그 방향을 정하고 뛰었고 네.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수비라인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길게 자 케빈 쪽인데요. 자 지금 옐로 카드 나왔네요. 김남춘 옐로 카드 프리킥 기회입니다. 좀 전에 페널티킥 실축을 했었던 케빈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좋은 기회를 놓쳤던 인천 유나이티드 벨코스테 프리킥 다시 한번 세컨볼 흔들어서 불티어갑니다. 네, 자 코너킥으로 아 정말 잘 쳤는데 이걸 놨습니다. 네, 오늘 유상훈의 날이에요. 예. 유상훈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뚝 떨어지는 슈팅. 아, 네. 네 직접 살짝 이동하면서 막아내는 유상훈 골키퍼 선방. 선방 쇼를 계속해서 네. 이어갑니다. 뒷공간에서 왼쪽 측면으로 윤주태 잡고 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윤주태 밀고 들어옵니다. 대안이 왼쪽에서 볼 받았고요. 상대에서 대안입니다. 대안 문점. 왼쪽 선방입니다. 조수환. 조수환 골키퍼의 선방. 한 발씩 더 뛰어줘야 되는 인천이고요. 자, 길게 갑니다. 헤딩 타고 떨어집니다. 문전에서! 왼쪽! 왼쪽! 자, 저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네, 자, 문전으로 체류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을 법도 했습니다만 진청 선수의 슈팅. 네, 슈팅까지 힘겹게 만들어냈는데 아쉽게 빗나가네요. 네. 이상까지 침투, 헤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 빗든볼. 에피서울 황선홍 감독 에피서울 네. 부임 이후에 경기를 위해서는 첫 승을 이끌어냅니다. 그렇습니다.